들으셨는데. 아우, 와. 너무 좋았어요. 여기서 뭐 소위 말하는 킬링 파트는 이건데 사랑해요. 그게 미안해요. 날아서 미안해요. 그거 아닌가? 날아서 그렇죠? 미안해요. 어. 안 되겠죠? 욕심인 걸 알면서도 힘들게 하는 못된 내가 이런 날아서. 와, 근데 막 좀 이렇게 이제 재밌는 걸로 여기서 어제 너를 봤을 때 떨리는 입술로 네 입맞추려 했던 날 예 용서할 수 있니? 오, 이게 되는 거야? 취중이죠. 오. 취중. 오. 약간 여자 가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남자 가사야. 그쵸? 아니 여자는 키스 못해요? 그쵸, 그쵸. 아유,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지, 아니 그러네, 그쵸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저기 못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막 주도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서 그냥 가는 거잖아. 저는 아까 그 가사가 되게 인상적이었어. 첫 구절. 이제 말하고 싶어 노래로 말하겠어. 아, 그래 그래. 아, 이거는 노래를 되게 잘해야 쓸 수 있는 가사예요. 어 그래요? 이제 말하고 싶어 노래로 말하겠어. 자, 노래로 말하. 그 부분만 다시 자. 이젠 말하고 싶어 노래로 말하겠어. 아, 이거 봐, 이거 노래가. 나도 이제 앞으로는 노래로 말하겠어. 제가 이거 녹음할 네. 때 그 가수 하동규 씨가 저랑 같은 회사 예, 예. 소속 가수신데 네. 놀러 왔어요. 그래서 이제 말하고 싶어 노래로 말하겠어 이 멜로디였는데 녹음하는 걸 막 보더니 아 차분해야 된다고 말하겠어 이렇게 내려야 된다고. 이렇게 놓는 거. 네. 툭. 그 부분을 그렇게 했더니 느낌이 훨씬 더 좋고. 그러네 그러네. 저 이 놓는 창법은 또 툭. 케이씨가 되게 가슴 아파서 목이 메여서 하고 이렇게 툭툭 놓는 와 좋네요. 네. 이런 감성이 있는 영지씨인데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노래를 감사합니다. 하시겠죠. 그럼요. 예. 네, 세상 여자랍니다. 그러네요. 그러네요. 아니 근데 술 마시면 애교 막 오빠 띠드 먹어 막 이런 거 할 것 같아. 아 띠드 먹어요? 이렇게 중간중간 하는 게 약간 애교도 있으신 거 같아요. 술 마시면 오빠들이랑 마시면 안 되는 게 가끔 때릴라 그래요. 이 심해가지고 아 오빠 막 그러니까 피해 맞겠다. 상대적으로 더 귀엽잖아요. 애교 과해. 감사합니다. 예. 저런 것 같지만 아 예 그 임다운 씨가 아니 9720님을 먼저 하자. 9720님이 영지 누나 나란 사람 한 소절만 부탁드릴게요.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하셨는데 영지 씨 솔로곡이고 네. 장진 감독의 영화 거룩한 계보 OST죠. 네. 예. 그 거룩한 계보라는 영화에서 그 저 배우 류승룡 씨께서 예, 예. 휘파람을 씨. 계속 부르시면 예, 예. 메인 테마가 있어요. 예, 예. 잠깐 불러드릴게요. 예, 예. 크, 이건 뭐야? 나란 사람은? 나란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건지 나란 사람은 이유가 될 수도 있는지 왜 세상은 나를 외롭게만 만들고 아 또 슬퍼 아 제 노래 왜 이렇게 슬프죠? 가사가 그냥 푹 내려가네요. 슬프네요. 근데 영화에서 이렇게 화면이랑 나오면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아요. 그쵸? 근데 영지 씨는 진짜 노래 진짜 고수인 것 같아요. 정말? 왜냐하면 이렇게 안 이게요 지금 예. 도서관에서 책 읽는 자세로 노래를 예. 부르잖아요.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냥. 진짜 진정한 고수인 것 같아요. OST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요. 임다운 씨가 심연보 씨가 작사한 별그대 OST 성시경 씨 너의 모든 순간 가사가 잘 안 쓰는 단어 이윽고로 시작돼서 감탄했는데요. 야 이윽고 같은 거는 평소에도 안 쓰지만 노래 가사엔 정말 처음일걸요. 정말 안 쓰죠 잘. 이윽고. 네, 이 노래가 시작할 때 이제 이윽고 내가 이렇게 시작하는 이윽고 내가 한눈에 너를 아 이거 너무 유명한 노래잖아. 이것까지 또 작사했어요? 그랬네요. 야, 뭐 차 바꿨겠네. 이 노래 가사 쓸 때요. 예. 이 데모를 딱 듣는데 아 이거 무조건 이윽고로 시작해야 되겠다. 아,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군요.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죠. 그러니까 되게 운명적으로 만난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마침내나 드디어보다 이윽고가 훨씬 더
뭔가 운명적인 느낌. 근데 나는 이윽고라는 걸 지금 처음 알았어. 그러니까 이 노래 많이 들었는데 이윽고 네. 내가 난 거기부터 들렸어. 네. 이 노래 나왔을 당시에 네. 이윽고를 제가 썼더니 이윽고가 많이 나오죠. 그 다음 아니 이윽고가 많이 이윽고도 많이 나오고요. 이 당시에 같이 차트에 있던 곡이 레리고. 어. 레리고. 그다음에 정기고 씨. 이윽고 이윽고. 정기고 씨가 부른 또 썸 뭐 이런 거. 예. 정기고 이윽고 레리고 난리 났네 뭐 이랬던. 그랬네. 어 이윽고. 아 나도 이제 평소 봤을 때 이윽고를 좀 많이 써요. 이윽고. 이윽고 시작된? 이윽고 시작된? 이윽고 낙지볶음이 나왔구나. 삼사팔들님이 심현보 씨 가사 특강 많이 하시죠? 그때 무슨 얘기 주로 해주세요? 아 이런 얘기도 하겠네. 좀 그쵸. 그 단어를 찾는 거. 평소에 메모해 놓는 거. 그러니까.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.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평소에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에요. 그러니까 늘 일상 속에서 본인들이 만나는 것들 있잖아요. 작가의 눈이네. 어, 근데 그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. 예를 들면 오늘 최화정 씨는 가르마가 이렇게 가운데에 예. 있잖아요. 여자분들이 보통 저렇게 가운데로 가르마를 할 때 심리 상태는 뭘까? 뭐 이런 거 그냥 고민해 보는 거예요. 혼자 생각해 보고 예. 뭔가 좀 차분해 보이고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. 그래서 아, 그럴 때는 어떤 기분일 때 저런 헤어스타일이 나올까? 뭐 이런 것도 고민. 그리고 아까 뭐 누구를 좋아한다는 건 참 근사한 일이지. 그리고 뭐 그 빵 만드는 그 향. 빵 냄새. 빵 냄새. 예. 근데 저는 정말 요즘은 뭐 이렇게 뭐 향초도 많이 쓰고 그 실내 공기 내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. 근데 전 옛날부터 그 빵 굽는 걸 이렇게 집안 향으로 많이 썼거든요. 빵 구울 때 나는 냄새가 너무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기분 좋게 해요. 정말 최고예요. 그래서 왜 옛날에 자동으로 식빵 만드는 기계 있잖아요. 그걸 딱 타이머를 맞춰서 그 빵을 구우면 집안에 빵 굽는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. 냄새 물론 빵도 맛있지만 난 그 향이 너무 좋았거든. 마음이 되게 풍요로워지잖아요. 근데 그게 가사에 있으니 내가 아까 뭐 딱 이거다 했지. 와우. 예. 영진 씨는 같이 은 밤 냄새. 네, 밤 내음.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따뜻한 거지. 같이 은 밤 내음 제가 가사에 써도 될까요? 아, 돼요, 돼요. 감사합니다. 어, 그래요. 그리고 왜 엄마의 그 도마 소리도 굉장히 아이들 마음 편안하게 하잖아요. 그 안에 뭐 도마 소리도 나무 그렇죠? 도마 소리 괜찮다. 그래? 어, 그것도 괜찮다. 좋아, 좋아. 자, 그러면 우리 갖고 온 빵 얘기 나왔으니까 자. 빵을 드시는 게 아니라 노래 한번 들어보죠. 심현보 씨의 웃어본다. 여기에 갖고 온 빵 내음에 그 가사가 나오거든요. 네네. 잘 들어보세요. 심현보 씨 웃어본다.